혹시 그 상담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세금을 몰라가지고 네. 낭패 본 사례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있죠.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증여를 할 때, 증여 공제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증여세 추징금하고 가산세를 더낸 경우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증여 공제라는 것은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성년 아들 같으면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됐던 사례입니다. 이 아들이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한다고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이면 아들에게 증여하면 5천만 원 그렇죠. 빼줘요. 빼죠. 1억이 1억에 나오니까. 대해서 10%니까 증여세율이 1천만 원만 냈어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5년 뒤에 이제 집을 산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셨어요. 아버지 때하고 똑같이 5천 공제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1천만 원만 냈어요. 그랬더니 1년 뒤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1천만 원더 내고 가산세 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왜 세무서에서 이렇게 증여세를 추징했겠나요? 여기에는 이제 증여공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법에 보면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공제액이 성년의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나보다 피를 같이 나는 바로 위에 아버지나 부모나 또그 위에 조부모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공제 5천만 원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직계존속 전부를 한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5천만 원밖에 안 해줘요. 그런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1억 5천에서 5천을 빼는 게 아니고 아버지 때 다 써버렸으니까 10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다 냈어, 증여세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덜낸 1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그덜낸 1천만 원에 대한 가산세 이게 한꺼번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직계존속 전체 그룹을 같이 해서 5천만 그쵸, 원이라는 거 헷갈리, 이거 놓치기 헷갈리네요. 예, 쉽거든요. 그쵸. 놓치기 쉬워요. 그래 참 이제 거기다가 가산세의 경우는 연금리가 엄청 높습니다. 가산세는. 연금리가 지금은 9.12%예요. 예를 들어 세금을 1억을 낼 거를 안 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 10%라고 10%면 잡으면 1천만 1천만 원, 원. 네, 1천만 원. 5년 후에 그 추징이 나왔으면 5년간 이자 5천만 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작가님한테 찾아가면은, 작가님이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세금 유리하다, 이런 걸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든지 계약을 하고 오면 안 됩니다. 계약을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양도의 경우는 매매 계약서, 증여의 경우는 증여 계약서를 법무사한테 제출한 것, 상속세의 경우는 뭐 상속세를 신고했다든지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나 그거 하기 직전에 와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기 전에 와서 상담을 네, 먼저 하기 받아야 전에 되는 와서 상담 받아야 됩니다. 혹시 그 반대로 좀 세금을 좀 알아서 돈을 좀 크게 아낀 사례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세법을 알면은 하여튼 그 절세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고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돈을 버는 거예요. 2년 전에 고향에 친척 아주머니가 급히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내가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고 1층은 커피숍, 2층은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했고 했으니까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무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세무사가 1억 원 정도 양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래요. 그 아주머니는 자기는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비과세도 있고 해서 세금이 뭐 얼마 안 나올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당황해서 저한테 전화가 네. 왔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이제 세법상으로 들어가면은 상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아. 우리는 통상 단독주택이라고 네. 그러지만 네. 상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층은 상가, 2층은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가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면적이 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의 면적이 크면은 상가는 상가대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비과세까지 생각해서 얼마 안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1층 커피숍을 줬는데 1층에다가 이 그 상가가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만 창고를 하나 줬어요. 네. 창고를 하나 줬어요. 네. 창고를 줘서 아예 허가까지 냈더라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거기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당연히 상가의 면적이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상가는 상가대로 집은 집대로 계산한 거예요.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럴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네,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왜 안 늦었느냐? 네. 양도일이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잔금 납부일까지 시간이 남았던 네, 거예요. 네. 양도는 양도세는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그 지은 창고를 멸실시키세요.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헐어버리면은 네. 그냥 헐어버리되 잔금일 전까지. 네. 그래서 그걸 헐어버렸어요. 네. 제가 권하는 대로 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무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세무사 보고 그걸 헐었으니까 헐으면 이제 2층 주택 면적이 커지거든요. 그쵸, 그쵸. 전체를 주택으로 와서 이 아주머니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 세무사는 망설이죠. 왜냐하면은 공부상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합니다. 공부 우리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런데 여기에 양도에서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에는 사실상의 현황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세무사도 동의했죠. 해가지고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을 하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8천만 원을 세이브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벌었네요. 벌은 거죠. 야. 그래서 내가 그 아주머니 보고 나중에 세무사 사례비 좀 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듬뿍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무사도 리스크를 안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세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이건 뭐 분명한 겁니다. 작가님께 바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세법을 알게 되면은 정말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거는 반대로 몰라서 더 내는 세금이 수두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작가님은 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이해 가죠? 네,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제 일반 세금 중에서 좀 가장 좀 활용해 볼 만한 절세,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돈 버는 세금 상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세금은 이제 원래 분야가 넓어가지고 좀 어렵지만은 이 채널 구독자분들이 뭐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독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쉽게 좀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주택 관련해서 절세 효과가 큰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이 또 핫하니까. 예. 첫 번째는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 활용만 하면은 양도세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두 번째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집을 팔려고 했는데, 저건 계약을 해놓고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 2주택 가잖아요. 이때는 먼저, 그러니까 종전의 주택, 그것을 먼저 팔면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거는 제한 요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그건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사는 주택 외에 뭐 집이 두 채건 세 채건 다섯 채건 나머지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거주주택이라고 그래요. 세법에서는 이것을 팔 때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있습니다.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이제 잘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게 비과세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파는 주택이 뭐 아까 말씀드린 셋 중에 한 어느 조건이나 파는 주택이 비과세 조건을 완전히 다 충족을 하면은 올해 바뀐 세금은 12억 원, 양도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럼 11억 5천이다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내요. 네. 14억이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만 내면 돼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것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면은 12억까지 비과세라고, 비과세로구나. 요것을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내 재테크에 쓰는 거예요. 아, 타이밍, 파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이, 또 1세대 1주택에 그 비과세 범위가 12억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또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히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 보유하면은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장기 보유하면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80%까지 해줘요. 그럼 뭐의 80%냐? 양도 차익의 80%예요. 예를 들어 2억에 사서 14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12억 원이잖아요. 양도 차익이. 이거의 80%를 공제한 나머지 20%만 과세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14억에 팔았지만 12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그 넘어가는 초과는 2억만 과세잖아요. 요것을 안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을 합니다. 요 비율을 안분해가지고, 이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12억까지 양도가 12억까지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12억을 넘더라도 오래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감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집을 증여하는 부분입니다. 집을 뭐 요즘 재작년 작년 해가지고 증여가 엄청 늘었어요. 왜? 양도세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 부모들이 애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증여를 해줄 때에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부담부 증여예요.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내가 증여를 하고자 하는 집에 전세 보증금이나 아니면 은행 대출금이나 이런 부채성인 게 껴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까지 자녀에게 한꺼번에 다 떼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까지 부담, 그렇죠. 빚까지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 부담부 증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증여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 전세보증금이 6억이 들어있어요. 10억에 전세 6억. 일반 증여를 하면은 6억은
아버지 몫입니다. 그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돼요. 네. 10억에 대해서. 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은 증여세를 30%에 2억 4천만 원이에요. 증여세가.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그 전세 6억까지 자녀에게 넘기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에는 자녀에게 넘기는 6억은 양도로 봅니다. 아버지의 부채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증여로 보질 않고. 그랬을 때는 양도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라면 10억이니까 전부 비과세 범위잖아요. 6억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 하나도 안 냅니다. 0원이에요. 그럼 10억에서 6억 뺀 나머지 4억 요거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러면 그 4억의 증여세는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7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2억 4천 낼 것을 7천만 원만 내면 얼마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1억 7천. 그렇죠. 1억 7천을 세이브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각 그 독자들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을 하면은 엄청난 절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증여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셋째는 이제 상속하는 경우예요. 집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집을 이제 살아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세법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게 상속 부분이에요. 아, 너무 재미있어요. 이 상속인의 순서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1순위 상속자는 피를 같이 나눈 직계예요. 자녀. 거기에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피를 같이 안 나눴지만.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이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를 제가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를 공제를 해주냐. 상속 재산을 계산해놓고 아까 증여 공제처럼 상속 공제도 해주거든요. 배우자는 최대 30억까지 해줘요. 최저 5억. 그다음에 아들은 한 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5억.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 내용만 보면은 봐도 아,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을 해야지 상속 공제가 높아져 가지고 상속세를 적게 내겠구나.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한데, 이 또 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 공식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독자들이 이해하실 것은 배우자 상속 공제가 그것을 가장 크게 할수록 상속세를 적게 낸다는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상속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이 없으면 유언이 1순위예요. 상속 재산 분할하는 데는 유언이 1순위. 두 번째, 유언이 없으면 그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 아까 어머니, 자녀. 어머니 일 가지세요. 나도 일 갖고 동생도 일 가질 테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되면은 법정 분할로 갑니다. 법정 분할은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가정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정 분할 비율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법정 분할 비율은 배우자는 1.5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각각 1이에요. 그럼 배우자 하나, 자녀 둘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 1.5, 자녀 1, 1. 합치면 분모가 3.5. 3.5가 되잖아요. 그럼 배우자는 3.5분의 1.5를 받는 거예요. 자녀는 각각 3.5분의 1, 3.5분의 1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하는 공식을 공식의 핵심만 말씀드리면 법정 분할대로만 하면은 맥스입니다. 법정 분할의 그 지분만큼 배우자에게 상속하면은 최대한도로 받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속에 있어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상속은 어느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어요. 오. 그래서 팁은 뭐냐면은 네. 배우자를 배우자에게 상속 지분을 많이 주면은 네. 배우자 상속 공제가 많아서 상속세를 적게 낼 뿐만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배우자가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녀들 상속세를 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증여로 안 봅니다. 아, 공짜로 내줬지만 무상으로 내줬지만 증여로 안 봅니다. 이야. 이거 중요한 팁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말씀하신 좀 정리해 보면은 어쨌거나 뭐 그 양도세 부분에서는 일단 1가구 12억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상속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가장 많이 몰아주기 좋다. 네. 이렇게 좀 아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쉽게 정리하시네요. 네. 그 정도만 알고 세무사한테 가도 네.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왔구나. 아, 야, 다행입니다.